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오디오 이 마이크 상태가 어떤지 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채팅창하고 제가 말하는 것하고 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창을 보고 말씀을 드려도 한참 후에 여러분께 들리게 될 거예요. 그거는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방송은 원래 팟캐스트, 영화 팟캐스트 방송이고요. 아마 올해 안에 그 수시 업데이트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방송을 그 일환으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생방송 할 수밖에 없네요. 비디오 생방송은 못하고. 그리고 올해 안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또 하게 될것 같습니다. 카카오 쪽에서 이런 거를 내놓아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쪽으로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쪽은. 근데 카카오 TV로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나중에 지킬님도 지금 닉네임으로 지킬 카페 크리틱이라고 돼 있는 분이 저희 친한 영화 팟캐스트인데 지킬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생방송 안정적으로 청취하시려면 컴퓨터로 청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팟캐스트 쪽이나 아니면은 포탈 다음 쪽이나 뭐 트위터 쪽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한글로 검색하시면 뭐 찾아오실 수 있고요. 오늘은 구남도 리뷰들만 따로 뽑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좀 있었고 영화 내용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영화 외적으로도 논란이 있었고 또 그것이 영화 흥행에 혹은 영화 평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한 번만 리뷰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두 번, 세번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내가 생각한 게 틀린 건가? 그래서 두세 번 생각을 해서 두세 번 남기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한번 이렇게 따로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디오 생방송 또 한번 해보려고 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분량이 조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취하시다가 뭐 지겨우면 그냥 안녕 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11시에 지금 축구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데 그 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골랐네요. EPL 축구하는 날짜를 골라가지고 지금 그리고 저희 이벤트 중입니다. 청취자 목소리를 보내주세요. 청취자분들이 목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나중에 청취자의 소리라는 또 코너가 있죠, 저희가? 그 코너로 한번 방송을 해볼 생각인데요. 네, 지금 한분 보내주셨고 9월 30날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해주시면 돼요. 뭐 누구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싶은 거 그냥 녹음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사랑 고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네, 지금 그 보내주신 한 분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이라서 좋았고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청취자 목소리 보내주세요. 그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뭐 부담없이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분들 써주신 리뷰는 이제 제 댓글도 있지만 그거는 후반에 읽기로 하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의 리뷰를 먼저 읽어보겠고 제가 애드립을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신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간단한 부연 설명, 글자로 써 있는 거를 이제 말로 읽다 보면 좀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만 부연 설명하겠고요. 그런가요? 지금 PC로 청취해 주시면 음성 전달이 더 빠르다고 하네요.
역시 아직 무선보다는 유선이 더 빠르군요. 자, 군함도가 먼저 그 스크린 독과점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요건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항상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군함도가 이제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최대 2027개를 스크린을 가져갔고요. 우리나라 스크린 총 숫자가 뭐 2500개? 그 내외입니다. 뭐 2300개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통계에 따르면 2800개? 2700개? 예,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제 2500개 내외에서 2027개를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1109개로 택시 운전사가 개봉한 날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개봉 11일 차에 957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0개 선이 무너졌고요. 원래 스크린 독과점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지표는 이제 상향 점유율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스크린 같은 경우는 스크린 한 개를 뭐 많게는 세 개, 네 개의 영화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거든요. 상향 회차가 나눠져 있으니까. 10시에는 군함도, 11시에는 택시 운전사, 뭐 12시에는 뭐 강신의 수다, 이렇게 한 개의 스크린을 나눠 쓸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스크린 개수에는 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중복 계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상향 점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향 회차 중에서 얼마를 점유했냐, 그날에. 군함도는 최대 점유율이 55.8%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영한 모든 영화의 상영 회차 중에서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간 그런 경우였고, 그리고 스크린이 1000개 이상 달렸던 날이 열흘이었고요. 결국에는 흥행은 658만 됐습니다. 뭐 스크린이 많다고 해서 꼭 흥행이 잘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경험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논란 가운데 좀 흥행세가 갑자기 좀 급격하게 꺾인 그런 경우이죠. 현재는 이제 VOD가 나와 있고요. 658만이까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VOD로, IPTV로 보시면 될것 같고, 택시 운전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개봉일 날 1446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스크린 독과점을 시작한 건 마찬가지인데, 분위기가 좋으니까, 흥행이 되니까, 이제 극장 측에서 1906개까지 늘렸습니다. 500개, 400개 이상을, 늘려서, 최대는 1906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군함도에 뭐 2027개나, 뭐, 택시 운전사에 1906개나, 뭐, 거기서 거기죠? 똑같은 스크린 독과점을 했었고, 최대 상영 점유율도 48.2%, 거의 50%에 육박했었고요. 택시 운전사는 좀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스크린이 1000개 이상 넘어갔던 날이 군함도의 열흘에 비해서 택시 운전사는 16일이 되었고, 현재 아마 1200만을 오늘 중에 한번 넘을 것 같아요. 1200만. 네, 대단하죠. 그래서 군함도 같은 경우는 영화 내적으로 뭐 이것이 뉴라이트다, 뭐 식민사관이다, 뭐 그리고 완성도도 떨어진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말들과 함께, 그런 논란과 함께 이 스크린 독과점이 좀더 부각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가 좀 대중적으로도 조금이나마 좀 알려진 그런 경우가 되겠고,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뭐안 좋게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좋게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좋다 보니까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천개 이상을 스크린 천개 이상을 기록한 날은 군함도보다 6일이 더 많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되면서 군함도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감독 문제냐? 아니면 제작사 문제냐? 아니면 배급사 혹은 상영관 측 문제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승환 감독과 아내 분께서 제작사를 하시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계약상에 이 스크린을 몇 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없다고 그렇게 밝혔었고, 이것을 정하는 권한은 크게는 이제 상영관 측에 있는 거고, 또그 다음에는 이제 배급사 쪽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영관 쪽에서는 잘 팔리는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배급사 쪽에서도 뭐 좋은 거고, 그 자본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서 될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분명한 책임 소재는 첫 번째는 상영관 측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배급사 쪽에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그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배급, 상영 이것이 다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재벌 그 회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그 계열사는 다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그 위에서 얘기를 하면 조절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높은 쪽에서 얘기를 하면 상임관 측에도 뭐 조금 어느 정도 좀 권유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뭐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들이 지금 그 배급사나 상임관 쪽 측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상임관 사장이라면 저도 그런 노력을 안 하겠어요. 그 노력을 왜 하겠어요? 돈이 벌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또 우리 관객들, 그리고 영화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영화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좀 법률적으로 서로 이익을 크게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너무 또 상영관을 막 제한해가지고 극장들 적잖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닌 그런 균형을 맞춰서 법률적으로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 말씀은 저희 방송 하는 내내 계속 드렸기 때문에 네, 동어 반복이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시내 20일에서 이 군함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네요. 나중에 저희 방송편 블로그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군함도의 여러 가지 논란과 흥행 성적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란 힘들지만, 그 한국 영화사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그런 논란, 논쟁 이런 것들과 흥행하고 상관관계를 보여준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단기간에 그 흥행세가 확 꺾이는 그런 어떤 입소문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날짜별로 정리를 해주었는데, 먼저 7월 25일 날에는 이제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여기저기 퍼졌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국뽕 아니냐? 혹은 뭐 좌파 선동 영화다? 그런 것들이 또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별점 테러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이거는 뉴라이트다, 그리고 식민사가이다, 이거 완전 국뽕하고 반대되는 그런 얘기인데, 국뽕이 이제 애국주의를 너무 심하게 한 그런 거잖아요. 이건 애국주의랑 반대되는 뉴라이트고 뭐 식민사가이다,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그런 동일한 장면을 봐도 두 가지 말을 할수 있는 그러한 논란이 벌어졌고, 그리고 군함도 해설 강의를 하신 최태성이라는 그런 역사 교사분이죠. 그분들도 이것은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탈출 영화다, 군함도를 배경으로 썼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디스 아닌 디스를 하셨고요. 그리고 감독 중에서 민병훈 감독님이 독과점을 광기다, 기네스에 올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논란이 더 커졌고, 그러니까 영화계 인사가 또 이렇게 실명으로 비판을 했으니까. 유승환 감독이나 출연 배우의 인터뷰 논란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건 보진 못했는데, 무조건 일본이 나쁘다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나쁜 일본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조선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 그 논란이 더 심해졌고, 근데 그런 이제 뉴라이트라는 비판에 반박을 하는 뭐 심용환이라는 분이 계시나요? 역사 강사라고 돼 있는데, 이런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지금까지 영화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는 건 군함도가 처음이다. 역사를 다른 영화들은 대부분 허구적으로 픽션으로 많이 했지, 이렇게 우리 일제시대의 아픔을 사실적으로, 특히 강제징용 부분을 다룬 영화는 처음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룬 귀향을 조금 비판하셨습니다. 귀향은 너무 허구적이다. 이런 식으로 위안부 이야기를 왜곡했다. 그래서 그게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됐죠. 귀향을 만든 쪽에서 또 반박 기사를 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다고 하네요. 일본의 극악 무도함만 담았어야 했다. 지옥섬이라 불린 그곳에서 조선인들이 얼마나 배고픔에 굶주리고 힘들었는가만 담았으면 된다. 하는 그런 댓글이 달렸다고 하네요. 이게 관객들이 원하는 것이겠죠, 사실은. 관객들의 욕망이겠죠. 근데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킨 거고. 배우 이정현 씨도 인터뷰 논란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택시 운전사가 개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을 거의 반토막 잃어버리면서 그 흥행수도 꺾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윤철 감독님도 택시 운전사를 비롯한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비판했네요. 택시 운전사를 최대한 깔기 위해서 같은 그룹 CJ 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한 대작 군함도를 과감히 교차 상영하는 CGV 극장들의 소쿨한 모습. 이렇게 비판하셨네요. 여튼 간에 그 이후에 군함도가 1일 관객 수가 10만 명 이하로 추락을 했고요. 유승환 감독과 그 아내 되시는 강혜정 외유내강이라는 영화 제작사 대표가 함께 영화 감독 조합, 영화 제작사 협회,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 여성 영화인 모음 등에서 탈퇴 의사를 밝혔고 탈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이러한 협회들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협회 사람이 만든 영화를 비판하기에는 조금 그런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자진해서 탈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놓고 이 스크린 독과점을 비판해라. 라고 유수환 감독이나 강혜정 대표가 그런 의도로 탈퇴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한분 가셨군요 벌써. 이제 여러분들 써주신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해주신 NY닉스님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다니는 극장이 CGV 중에서도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인데 어젯밤에는 진짜 바글바글 하더군요. 도대체 몇 개관에서 이 영화를 하는 건지 최소 6개관 이상에서 상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CGV 한 지점 안에 여러 상영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관 이상에서 상영했었군요. 어제가 마침 영화표 반값인 수요일이긴 했지만 이거 감안했으라도 군함도가 핫하긴 핫한 모양이네요. 사전 시사회 평이 분분하기도 했고 제가 유승환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관계로 편하게 보자는 마음으로 감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는 더 괜찮았네요. 심판할 국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감독의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분명 당시 일본인 중에서도 나름 제정신인 사람이 있었을 텐데 모든 일본인이 절대 악으로만 그려진 게 약간 아쉽지만 조선인이라고 무조건 옹호하지 않고 깔건 까는 모습이라든가 자신의 생존과 처지를 위해서라면 친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건 긍정적이었습니다. 작년 촛불 집회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에서는 좀처럼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사실 여러분 촛불 집회, 광화문 집회나 뭐 지역에서 촛불 집회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여러 단체가 오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각자의 생각이 좀 달랐죠? 막 구호도 약간씩 다르고, 그 4권 그 펼침막이라고 해야 되나? 플랜카드도 약간씩 다르고, 누굴 석방해라 라는 그런 플랜카드도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사람이니까요. 네. 영화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저는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루는 감독의 입장이 절묘했는데요. 미국 폭격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죽게 되지만, 또 그런 조선인들을 군함대에서 탈출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는 바로 미군의 특수 군사 훈련을 받은 특수 요원이니까요. 마치 현재 한국과 미국 관계의 이 아이러니와 딜레마가 묻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는. 배우들 연기는 각각 이름값을 하는 정도였는데, 아역인 김수한 양의 연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황정민 배우와 보여주는 부녀간의 연기 모습이 정말 재밌더군요. 케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소지섭 배우는 초반 목욕탕 격투 장면만으로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 넘어가고요. 문제는 송중기 배우인데, 연기를 못하는 느낌보다는 자꾸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가 떠올라서 몰입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냥 유시진 대위 외할아버지다 라고 레드썬에서 견뎌냈습니다. 크크. 이야기의 개연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편집이 뚝뚝 끊기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심판은 국뽕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이 오그라드는 장면과 대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단점이 많은 영화이지만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영화는 아니고, 최근 볼만한 대형 한국 영화가 없었는데 충분히 이런 갈증을 씻어줄 만한 영화였습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을 빌려온 대탈주국 오락 영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아픈 역사와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잊지 말아야겠지만요. 엑스트라 포함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엄청 고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고생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써주셔서. 그렇게 나쁘게 보신 것 같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아주 완성도가 높은 영화다 이런 말씀도 아닌 것 같고, 오락 영화라면 이 정도면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하루오님 트위터 쪽으로 7월 24일 날 써주시고, 나중에 또 28일 날또한번 써주셨는데, 두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함도. 이도 저도 아닌 유승환의 졸작. 전쟁 영화에서 많이 보던 클리셰 그대로 답습. 클리셰가 그거죠? 전형적이고 뻔한 그런 장면들, 대사들이나 그런 연출들. 무음 처리나 슬로우 모션은 마이클 베이를 떠올리게 했다. 그저 그런 한국 상업 영화. 심파 많지 않을 거라면서요, 감독님. 탈출 장면에서 스펙터클함 찾을 수 없었고 예상이 가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베테랑은 유승환 감독의 전작 중에 하나인데, 베테랑은 중반부의 지루함을 후반부의 통쾌함으로 반전시켰는데, 군함도는 영화적 재미가 꽤 적은 영화다. 베테랑과 비교하면 어떤 후반부에도 그렇게 통쾌함이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 같네요. 천만 관객은 못갈것 같다. 이렇게 써오셨고요. 엔딩 크레딧 뜨자마자 나간 건 정말 오랜만이다. 네, 천만 관객 못갈것 같다는 이 예언이 맞았네요. 네, 그리고 28일 날또 써주셨어요. 군함도를 꽤 독하게 깠다.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영화에서 오는 재미가 감독의 이전작들보다 현재 적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작품성으로 까이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군함도가 주로 까이는 이유는 역사를 다루기보다는 탈출과 전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이 영화는 이제 역사성보다는 어떤 탈출과 전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그것에 공감한다. 다만 암살이나 귀향처럼 허구로 가득 찬 영화보다는 고증에 나름 신경을 쓴 티가 난다. 물론 틀린 부분도 많다. 감독 인터뷰에서 군함도를 만들면서 든 생각을 밝혔는데, 감독이 그 정도 말도 못하나. 예, 그 인터뷰 때문에 또 감독이 비판을 받았으니까. 감독이 그 정도 말도 못하냐라고 하루님이 대신 반박을 해 주셨네요. 다큐 영화도 아닌데 어느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군함들을 다루어 인기를 끈 영상 매체는 무도, 무한도전과 이 영화밖에 없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무조건 악이라는 트윗을 보면 혀를 찼다. 착한 일본인도 나쁜 조선인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지한파와 친일파라 부르면서 여러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족을 변절한 친일파를 까는 내용까지 욕하는 자칭 시네필들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아픔인 과거를 하루빨리 제대로 사과받고 그에 응하는 자세를 일본이 보여야 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본과의 미래관계, 일본인에 대한 사고마저 경직되면 그것이야말로 고립에 빠지는 길일 것이다. 물론 군함도의 스크린 독점은 두고두고 욕먹어야 할 일이다. IMAX 포맷이 아니어서 살아남은 덩케르크를 제외하고는 전멸이다. 독점을 옹호하자니 영화가 허술하고 영화를 옹호하자니 독점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딱 맞는 말이다. 라고 써주셨네요. 그리고 지킬님, 지금 생방송 듣고 계시죠? 네, 지킬님도 트윗에 두번 써주셨네요. 27일날 써주시고, 28일날 써주시고. 실로 오랜만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영화를 보았다. 전작인 베테랑인 유승환 감독의 최대치인 듯 성룡 플러스 스티븐 시걸의 장르화에 매진하시길. 혹평을 하는 까닭은 첫 번째, 관객에게 영화의 공간을 이해시키지 못한다. 두 번째, 탈출의 서사를 지니면서도 제대로 된 복선들이 그 전에 없었다. 기껏해야 다이너마이트 정도인데 이 역시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 다이너마이트, 그러네요. 그리고 세 번째, 너무 많은 캐릭터들과 그들의 산발적인 개인사가 단지 영화 속 허구적 인물로만 묘사되어서 피침성이 그 현실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 파편화되었다, 뭐 그런 말씀이고 그것이 정말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일본의 만행으로 희생된 조선인들의 역사가 친일파 청산을 목표로 하는 역사인 것처럼 왜곡되어서 보일 지경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여성을 보호해야 할 존재로 그리기 위해서 유승환 감독이 여성을 비하하는 남성들의 시점에서 그리는 것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대략 이 정도로 혹평의 까닭입니다. 만약 극장이 아니라 집에서 봤다면 정확히 3분의 1 지점에서 영화를 껐을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28일 날 덧붙이시면서 군함도를 역사 공부를 위해서 15세 미만인 자녀분들과 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재고해 주시길. 성적 희롱과 비하, 폭력적 장면들의 수위가 높습니다. 저는 군함도 15세 미만 자녀와 보는 걸 비추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주 혹평을 해주셨고요. 트위터 쪽으로 그 청취자 두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이 서로 강신의 수다 방송 청취자이신 걸 알고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대화까지 제가 훔쳐와서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원님하고 지킬님하고 앞서 읽어드렸는데 두 분이 28일 날 서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하루님이 이런 멘션을 남기셨잖아요. 일제강점기 일본은 무조건 악이라는 트윗을 보며 혀를 찼다. 착한 일본인도 나쁜 조선인도 있었다. 변절한 친일파를 까는 것까지 욕하는 자칭 시네필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킬님이 대화 멘션을 보내시면서 물론 이분법적으로 단정지어서 악이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호응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이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루님이 선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암묵적인 동의와 호응, 전시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되죠. 그들은 잘못을 뉘우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의례 그렇듯
이분법적 판단으로는 어떤 것도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라고 해주셨고, 지킬님이 다시,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소설이 원작인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암묵적으로 폭력의 권력에 동의한 교실 아이들 향해서 너희들이 더 나빠 라고 한 까닭, 그리고 한나야 아렌트라는 분이 나치즘에 항거하지 않은 당시 독일인들을 향해서 악의 평범성을 논한 것도 그 때문이지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저는 그두 분의 그런 인식이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역사 혹은 역사 영화를 우리의 거울로 보느냐, 혹은 뭐, 교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일어난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인식과, 그런 역사의 큰 파고 속에서, 개별 소시민들이, 선택한 그런 어쩔 수 없이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좋아서 선택했다든지, 이러한 개별 인간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대해서 거대한 프레임으로 선과 악, 역사적인 프레임을 더 씌워서 그런 개별적인 상황을, 좀 지어버릴 수 있느냐, 함께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한 인식. 이것도 이 영화 속에서 전부 다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정민 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역사의 의미? 혹은 역사 영화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군함도가 참 좋은 소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두 분의 대화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애드립을 제가 안 치려고 했지만 친일파에 대해서도 나쁜 건 확실하죠. 역사적으로 볼 때나 뭐 민족적으로 볼 때나 나쁜 건 확실한데 우리 그냥 민중들도 친일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가 굶어가고 있는데, 저, 일본인한테 잘 보이면은, 내 자녀가 살수 있다. 먹을 게 생긴다. 그랬을 때에, 우리 민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가짓수가 별로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친일파 문제가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됐잖아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역사 학계에서도 저는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 국민이나 대중들한테도 아직 좀 명확하게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친일파 중에서도 이제 친일 문학 하신 분들도 많이 계잖아요. 친일 예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신 분들 중에서도 근대적인 학교를 세우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친일파가 많고, 이분들의 공과 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확고한 그게 없습니다. 그 친일파가 욕먹는 건 확실한데, 그들을 비판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에는 이제 우리가 모두 동의하지만, 그렇다면 그 친일파가 행한 모든 행동을 다 지워버려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좀 논란이 있거든요. 여러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문학계에서도 그렇고, 애드립은 여기까지 치고요. 자, 스님, 이제 트위터 쪽으로 스님이 26일, 27일, 28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써주셨네요. 군함도 유승환 영화 맞나? 영화 너무하다. 편집점도 이상하고, 음악도 너무 과하고, 배우들 연기도 붕 뜨고 몇몇 좋은 장면은 있지만 그냥 세트와 미술만 기억에 남는다. 유승환 특유의 재기의 발랄함은 없고 그냥 명량 국제시장류의 평범한 영화. 기획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27일 날 군함도 영화의 논리가 이상하다고? 그건 아닌데 일본 놈도 나쁜 놈이고 거기에 매국노들도 나쁘다는 그런 논리인데 내가 군함도를 잘못 본 건가? 영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까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써주셨고요. 28일 날또한번 써주셨네요. 내가 본 군함도는 망작이지만, 일본 놈은 당연히 나쁘고, 거기에 부역하는 인간들도 나쁘다. 라고 그린 건데, 친일파 청산하자는 건데, 왜 이게 뉴라이트 사관인 건지, 독과점과 만듦새, 영화가 액션에 치우쳐 있는 점 등등을 까는 건 이해가 되는데,
뉴라이트 사관으로 까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감독의 진심은 보입니다. 다만 이런 영화는 유승환이 그리기에는, 그 만들기에는 벅찬 주제인 듯, 영화 보면서 내내 느낀 생각입니다. 유승환은 바스터즈처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인가요? 바스터즈처럼, 비록 왜곡은 하지만, 통쾌한 뭔가를 주고 싶었겠지. 마지막 전투 장면은 그게 노골적으로 보이지만, 유승환은 쿠엔틴 타란티노가 아니다. 이게 더 세게 까신 것 같은데요? 그냥 영화가 후진데, 난왜이 시간까지 술까지 먹고 실드를 치고 있는지, 군함들은 독점, 그리고 감독이 자기 그릇을 벗어나서 욕심을 부린 게 문제다. 하여튼 만듦새와 특히 편집은 두고두고 욕먹어야 된다. 군함도 망해라. 그래야 유승환도 정신 차린다. 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 뉴라이트 사관의 기이한 비판은 반박하시면서도 이 영화는 망해라. 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채팅창 쪽으로 튀킬님도 베테랑 때문에 저 역시 쿠엔티노 타란티노식의 영화를 기대했었나 봅니다. 뉴라이트 사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건 전혀 못 느꼈는데 라고 지킬님이 써주셨고요. 그렇죠.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뭐랄까요? 조금 더 국뽕이 충만한 그런 영화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상황도 뭐 위안부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일본 정부가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그 촛불로 인해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영화에 있어서도 좀 그러한 사이다 같은 거를 좀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사이다는커녕 우리 피해자 중에서도 나쁜 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떤 그 욕망을 해소를 못 시켜준 거죠, 관객들의, 대중들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욕망을 해소시켜주지 못했으니까 일본 편 드는 거 아니냐? 왜 일본 욕을 시원하게 못해? 너 일본 편이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러한 여론이 이제 들불처럼 이제 퍼지면서 영화 흥행에도 좀 타격이 좀 컸던 것 같고, 감정에 기인한 여론은 참 무섭습니다. 종종 느끼는데 트위터를 방송 때문에 가끔씩 보는데 트위터를 하면서 그걸 더 느꼈어요. 감정에 기인한 여론은 굉장히 무섭다. 거기에 말 잘못하면 완전히 뭐 그냥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미치님도 7월 26일 날 트위터 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배우끼리도 케미가 없고 캐릭터끼리도 케미가 없다. 배우끼리의 연기 합도 안 좋았고 영화 속에 있는 캐릭터끼리도 좀 이렇게 앙상블이 안 좋았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망작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보면서도 이 영화 엔딩 포함 후반부는 정말 망작. 영화 박열과 연결 대사 한 토막 나온다.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이정현은 보기 싫어. 그만 좀 봤으면. 그다음에 이정현, 갓정현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리고 일본 배경 영화 단골 손님이 델 스메린 김인우 초반 소장 역으로 나오셨고, 그 박열에서도 아주 나쁜 역할로 나오신 분이죠. 제일교포이시기 때문에 또그 연극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에 이제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정말. 어찌됐든 진짜 모두 고생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했을 것 같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하나 엄청 잘 만들어서 그거 보여주는 게더 좋았을지도, 너무 허세스러워서 군함도 자체가 들어오질 않네. 그러네요. 너무 막그 여러 가지 뽕을 좀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역사 사실에 살을 붙이는 것을 좀 넘어서 여러 가지 좀 오락적인 뽕을 좀 많이 집어넣었다고나 할까, 그런 감이 있죠. 자, 트위터 쪽으로 한빈님도 26일 그리고 28일 두번 써주셨네요. 군함도 관람 완료. 진짜 확신합니다. 이 영화 천만 갑니다. 군함도 순수하게 오락 영화로서 보기엔 작년 부산행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 거기에 한일 역사 문제가 더해져 있어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파급력까지 지닌다.
영화 속 일본 모습은 일본의 스테레오 이미지, 결국엔 이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결론 지어진다. 아, 이 생존의 문제. 후남도 한 줄 요약. 이 영화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사실은 실제합니다. 전쟁, 식민지, 독재와 같은 아픔을 동반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 때에는 심파국에서 얼마나 벗어나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덩케르크가 유독 빛나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일까. 28일날 써주시면서, 이번에 군함도 보고 느낀 건데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한국 영화에도 한글 자막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게다가 후시 녹음했다는 게 뻔히 드러나는 장면도 많았고, 아, 저도 이건 정말 공감하는데 저는 대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영관에 따라서 이 사운드 질이 너무 다르니까 어떤 상영관에서는 대사가 좀 들리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좀 대부분 좀 잘 안 들렸을 것 같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운드 쪽에도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왜 배우들의 그런 숨소리나 대사들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잡아내지 못하는지, 너무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해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리고 8월 22일에 써주셨는데 7월 달에 당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방송 청취는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김레논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데, 트위터에서 군함도는 부당거래와 베를린 그리고 베테랑보다 훨씬 진일보한 영화다. 문제는 유승환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장편 데뷔작이죠. 그걸로 데뷔해서 주먹이 운다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제도권과 이데올로기보다는 오롯이 영화적 유희, 장르적 재미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군함도 논란 중큰두 가지는 독가점과 나쁜 조선인, 전자, 그 독가점 문제. 이거는 자본주의 하에서 하나마나한 논쟁이고, 더욱이 당사자가 독립영화로 데뷔한 유승환이므로 패스. 핵심은 이른바 나쁜 조선인 논쟁, 역사에 대한 드라이한 시각이야말로 군함도가 낳은 가장 중요한 성과, 이렇게 써주셨네요. 독가점 논란에서 유승환 감독에게 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7.18 단죄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것, 이것을 좀 드라이한 시각,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네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파가 나쁘게 나온 영화들은 있었는데, 그냥 일반 우리 민중이 친일파가 된, 그래서 꽤 비중을 차지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운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에나닉스님이 CGV에서 사운드 X관 표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네요. CGV 사운드 X관은 사운드에 특화된 그런 상영관이죠. 덩케르크에 관해서 이제 그런 말씀도 써주셨잖아요. IMAX 전용으로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해서, IMAX 전용 영화관보다는 일반 상영관이 더 많은데 그 일반 상영관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7월 영화 편에서 아마, 언급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제 생각보다는. 계속 읽어보죠. 드디어 이제 제 댓글입니다. 제가 군함들 녹음을 안 했죠. 왜냐면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댓글은 엄청 길게 썼습니다. 엄청 길게 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8월 2일날 쓴 건데, 한번 당겨서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이 많이 아쉬웠고요. 좋은 소재를 갖고도 많이 투박스럽게 뽑아낸 것 같고, 초반에 이제 편집이 툭툭 끊기는 느낌이 있었고, 이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죠. 그게 정확하게 이제 황정민 일행이 군함도에 들어가서 딸 덕에 소장의 눈에 띄기까지 분량, 그때까지가 초반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편집이 툭툭 끊기죠. 근데 그 초반 시간 분량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관객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상상할 수 있는 반면에 영화는 화면상으로 그 중후반 스토리를 위해서 이 초반을 금방 점프해 버리려고 합니다. 점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관객과 영화의 첫 불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뭐 불협, 불화합. 관객이 요구하는 것과 영화가 의도하는 것이 처음으로 어긋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빨리 점프해서 중후반에서 아, 막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런 얘기들을 위해서 막 초반을 점프하려고 하는데 관객은 아, 초반부터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것을 안 보여주잖아요, 영화가. 그리고 편집도 그냥 툭툭 끊기면서 넘어가고 열받죠. 그 임금 관련해서 이제 초반에 나레이션으로 처리가 되죠. 뭐 임금을 얼마 줄 텐데 거기에 뭐 제하고 뭐 제하고 뭐 제한다 이런 것들도 큰 좀 문제고 강제 징용당한 분들의 그 핍박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그냥 화면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레이션으로 지나가면서 관객들에게 잘 다가오지 못하죠. 임금 문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슈입니다. 소송 걸고 막 그러고 있죠. 자, 두 번째 불화합 혹은 이제 불협은 편집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즉 시공간을 잘라내어서 빠른 전개를 유도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연출이죠. 근데 초반에 시공간을 편집해낼 때 거기에 더해서 감정과 정서까지 잘라버립니다. 마치 그 임권택 감독의 망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류 인생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스틸 컷만 보여주고 마치 연대기만 읽는 느낌. 감정과 정서가 이어진 느낌이 없는 거죠. 관객은 군함도에 이들이 강제 입항하는 순간, 아니 아예 영화 처음에 그 아이 세 명의 탈출을 시도하려는 순간부터 감정 이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감독은 초반에 이를 툭 끊어버리면서 대신 속도를 얻었던 거죠. 중후반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딸 덕의 소장 앞으로 대령되는 황정민 악단의 모습이 감정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영화는 갑자기 몇 날 며칠 지난 어느 날을 보여줍니다. 점프해서. 목욕탕 소동 이후에 이 새로운 일행은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적응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실제 강제징용자 생존자 할아버지께서 좀 비판을 하셨죠. 우리는 거기에 도저히 일상생활처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런 때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 속에서는 이 생활에 적응한 것을 묘사가 됩니다. 황정민은 암거래 담당자가 되었고 소지섭은 훌륭히 오야봉 일을 해내고 송중기는 어느새 잠입한 게 성공해 있어요. 너무나 빠르죠. 후반 전투신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초반 분량이 너무 많이 희생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중반, 즉 이들이 이 생활에 적응을 한 후에 이 변화가 태동하게 되는데 영화성의 어떤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 시점부터 영화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개됩니다. 영화가 보여주려고 했던 장면부터는 이제 영화가 좀 안정적으로 전개되는 거죠.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이 영화는 많은 등장인물들 때문에 대하서사극으로 뽑아도 될 정도 이야기가 쏟아질 텐데 감독이 이런 류에 많이 익숙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듯이 감정과 정서 연결이 초반부터 부드럽게 조성 전개되지 못하다 보니까 센 장면들로 민족의 아픔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정서가 끊기다 보니까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끌어와서 중반이든지 후반에 절정을 한번 탁 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끊긴 감정과 정서를 영화상의 어떤 센 장면들로 뭐랄까 벌충한다고 해야 되나? 보충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여성이나 아이나 여자아이, 또 폭력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자,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영화 카페 지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 비하적 시선이 너무도 뚜렷하게 존재하는 거죠.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언행이 자주 나옵니다. 어쩌면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워낙 그때는 뭐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역사 그대로의 복원이 아니라 역사의 해석과 교훈 면에서 지킬린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 역사 그대로의 복원이라는 입장에 좀 약간 방점을 찍는 편이긴 합니다.
다른 영화들을 봤을 때. 다만 이제 앞서 적은 것처럼 여성 위안부, 극중에서는 유곽으로 표현되죠. 유곽. 그리고 군 위안부, 극중에서 이장현 씨의 회상신호 나오고, 그리고 황정민 일행이 입항한 뒤에 여성들만 골라서 소장 일행 술자리에 동석시켰을 때 나오는 이미지. 그러니까 여성 위안부, 군 위안부, 술자리 장면. 그때 나오는 그런 이미지와 대사와 뉘앙스들이 매우 여성 폭력적으로 나오죠. 전 이게 15세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폭력의 아픔을 그대로 전시하는 게 아픈 역사를 다루는 이 영화의 역할인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폭력의 고통과 아픔을 전달하는 방식은 대개 이미지에 의존합니다. 캐릭터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서사를 이용해서 그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폭력의 고통과 아픔을 전달하는데, 감정과 정서가 그저 시각적 충격 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직설적인 강렬함을 전달할 수 있는 대신에 관객이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지킬님도 지적해 주신 건데, 공간을 잘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세트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 엄청 써 놓고서는 왜그 공간감을 잘 보여주지 못할까, 영화를 본뒤 느낀 겁니다. 공간이 좀 파편화됩니다.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인물들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공간에서 적당히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느낌. 너 따로, 나 따로,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카메라도 그거 잘 잡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 표면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갱도 안의 공간도 그리 체감적으로 느낄 수 없었다. 거기서 엄청 고생한 건 알겠는데, 배우들이. 그러니까 세트 미술적으로는 완성도가 있더라도 그런 체감상 그것이 잘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 공간감이. 앞서 여성과 폭력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후반의 전투신이 너무 잔인했고요. 15세가 보기엔 좀 마땅치 못한 느낌이었다. 제일 중요한 친일 부역자 묘사와 식민사 간 인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당시 친일 부역자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 누구보다도 악랄히 조선인을 괴롭혔으며, 일제가 이를 철저히 이용했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극중에서 그들은 조선인을 재미있는 유익거리로 인식하여 조선인들끼리 아웅다웅 막 싸우고 하는 걸 재밌어 하면서 보죠. 원숭이들이 바나나 갖고 서로 싸우는 거 보면서 인간이 재밌어하듯이 그 일제가 같은 조선인들을 나누어서 싸움 붙이고 이런 것들을 좀 경멸하면서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제가 친일 부역자를 이용하여 조선인을 통치했듯이 조선인 중에서도 그런 일제 정책을 이용, 편승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황정민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극중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환경에 적응해서 영역을 확보하고 보존합니다. 극 속에서 이런 친일 부역자의 존재, 그리고 부역자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조선인을 그리는 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겠죠. 옳고 그름과 살고 죽음은 다른 문제입니다.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 역사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죠. 여하튼 영화는 작정하고 이런 친일 부역자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3.1운동 33인 중에서도 변절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죠. 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 작가까지 변절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나왔던 일제시대 배경, 독립운동 소재 영화들에서 친일 부역은 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응징했죠. 암살이 대표적이겠네요. 채팅창으로 우리 지킬님도 써주셨듯이. 군함도는 36년이나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엄연히 존재했던 친일 부역자와 그들의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는데 가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이 36년이지? 정말 36년이, 진짜 어목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36년 동안에 친일 부역자가 없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이른바 이제 생계형 친일 부역자들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은 덜 나쁜 건가? 아니죠. 똑같이 나쁩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했던 역사입니다.
영화는 그저 독립인사만을 보여주거나 절대 악으로서만 친일 부역자를 그리지 않고 황정민과 김수환처럼 애정 있는 부녀 관계도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다양하고 균형 있는 시대 상황, 그런 인물을 보여주려고 꽤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실제 존재했던 그런 인물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점에 힘을 쓰다 보니까 결말에서 이에 관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살았어요. 이것에 그치고 말죠. 이렇게 살았으나 이건 나쁜 겁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화 후반에 혹은 영화 결말에 가면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 후반에 이른바 다양한 친일 부역자에 대해서 영화적으로 심판을 내립니다. 제가 스포일러라서 자세히 적진 못하겠네요. 그것도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여튼간에 영화적으로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다양한 친일 부역자들이. 근데 개별적으로 떼놓고 봤을 때그 의미와 느낌, 뉘앙스는 각기 사뭇 다릅니다. 친일 부역자 대 독립 세력, 이게 아니라 탈출 저지 세력 대 탈출 세력, 이런 구도가 되어버리죠. 결말에 가면. 이 구도에서 일어나는 심판은, 영화적인 심판은 그저 탈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복수에 그쳐버립니다. 즉,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그저 특정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런 개별 의미에 그쳐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관객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다시 한번 영화와 불화합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뉴라이트는 역사 왜곡이니 또 말이 나오는 거고. 저는 친일 부역을 다루려는 영화의 노력에는 정말 박수치지만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은 좀 실망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심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영화적인 심판을 하면서 그것의 의미가 좀 변질되어 버리죠. 정말 탈주국이 되어 버리니까 결말에 가면. 그래서 탈출하려는 세력과 그 탈출을 막으려 하는 세력이 싸움 되는 것처럼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조금은. 이게 참 아쉬운 지점이죠. 그래서 아마도 결말의 클라이막스 쾌감을 위해서 이런 정리 작업이 뒤로 밀리거나 망각된 게 아닐까. 영화에서는 이제 조선종자라는 이제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자조적인 표현이겠죠. 또 일반 조선인이 아니라 친일 부역자가 일본 여학생을 폭행합니다. 이는 욕망의 발로, 즉 얘네는 악한 욕망 덩어리, 뭐 그런 의미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식민사관이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영화 박열을 예로 들면은 그 관동 대지진 때 우물에 독을 탔다는 이유를 들어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진 않았지만 그 당시 그 일본 땅에서 살았던 조선인들이 불법을 단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들이 살면서 그냥 착하고 선하게만 살았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핵심은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에 살았던 조선인들이 의도적이든 불가피하게든 그때 일제가 만든 법이 굉장히 폭압적이었든지 간에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이 대량 학살의 이유가 하등되지 못한다는 거죠.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라고 해서 이들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사실 왜곡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제일교포, 그 당시 일본에 살았던 분들을 그분들 개인을 무시하는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레임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죠, 사실은. 다시 말해 조선인이 영화 속에서 나쁜 일, 불법 이런 걸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곧 식민사관이나 자학사관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전후 맥락이나 뉘앙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자조적으로 씁니다. 어쩔 때는 이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뭐 울분의 토로가 되고, 또 어쩔 때는 이제 개혁의 구호 등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자체가 한민족, 우리나라 민족을 비하하거나 식민사관이 아니겠죠. 저는 오늘날의 헬조선이 당시의 조선종자라는 대사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표현의 기원이 일제 식민사관일 수 있겠죠. 아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표현이 쓰이는 상황, 인물, 뉘앙스 등을 나누어 생각해 봐야지 그 표현 자체가 식민사관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헬조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한민족을 경멸하는 거다. 아니,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역규제하면 안 된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나 독재 잔재를 발본색원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까지 모두 악으로, 악이라고 낙인 찍고 불순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너 나빠와 너 틀렸어는 다른 거죠. 영화 속에서 황정민이 맡은 배역은 참 매력적이었고요. 또 훌륭하게 그 역을 소화해내었고, 딸 소희를 맡은 아역 김수환도 어투가 진짜처럼 나오더군요. 아빠는 나한테만 계속 그러더라 라고 이제 억울함을 내비치는 대사에서 감정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하튼 황정민이 맡은 배역이야말로 우리 근대사의 평범한 백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민중의 하나일 것이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고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악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딸과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선택한 악마저 다시 부정하게 되는 그 영화 보통 사람과도 약간 맥이 닿은 듯한 그거고, 지금 포털 다음에서 윤태호 작가가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웹툰을 이제 무료로 하나씩 개봉, 공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러한 그 민중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광복된 후에 한국전쟁을 맞이하는 이제 그러한 그 시공간인데, 그런 배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여하튼간에 그 황정민의 그런 모습들이 어떤 민중들이 바라는 그런 감정과 행동과는 많이 상충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지금에도 우리는 그를 역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이해할 수는 있지만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나쁜 거니까 어쨌든간에 이두 가지를 좀 함께 균형감 있게 좀 인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친일의 문제를 바라보는 영화의 그 균형감이 후반의 영화적 쾌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화는 스스로의 몸값을 위해서 그 균형감을 무너뜨려 버렸다. 또 스케일 때문에 세밀한 정서, 감정, 연결과 인물 묘사가 많이 희생된 것도 아쉽고, 그러나 암살가는 또 다른 매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소재와 주제를 이렇게 큰 스케일로 대중적으로 풀어낸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도 될 만한 요소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봉준호 감독의 옥자보다는 재밌게 봤다 라고 제가 써놓았네요. 제가 읽느라고 지금 채팅창을 못 봤는데, 옥자는 까지 말라고요? 지킬님 옥자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이창동 감독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창동 감독 그 차기작이 지금 뭐 버닝인가 뭐 그렇잖아요 지금 예정된 게. 그래서 유아인 씨 나오고 뭐좀 새로운 또 여배우로 캐스팅을 뭐 했다고 하는데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영화를 보고 아마 좀 많이 비판을 하게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창동 감독을 믿지만 지킬님 이렇게 써주셨네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 보상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죠, 일본 기업이. 그것이 친일파 때문인 양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좀 안타까웠다 써주셨네요. 자, 그럼 옥자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자, 드디어 데이비 백고님 8월 7일 날 써주셨네요. 군함도 생각보다 덜 별로였다. 기대치가 거의 없는 굉장히 낮은 상태로 마음을 비우고 손목시계를 단단히 차고 영화를 보러 갔기에 제 예상보다는 괜찮게 보았습니다. 친일 영화라는 말도 많고 역사 왜곡이라는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친일 영화는 일단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여지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람 등급도 15세 이어서 이 부분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군함도의 역사적 사실적 배경을 알지 못한 학생들이 보았을 때 영화 군함도의 모습
이퀄 실제 군함도로 여기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주위에 설명해주는 어른들이 없거나 아니면 직접 그 역사적 사실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역사 관련 영화들이 이런 부분이 있기에 잘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큰 문제는 당시 군함도의 일들을 실제 겪으셨던 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신다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여러 얼굴의 인물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 것은 알겠지만, 그 고통을 직접 보고 느끼신 분들께서 이 영화를 관람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락적인 부분을 줄였어야 했다입니다. 그러네요. 나는 정말 가서 거기서 개고생을 했는데, 아니, 이 영화는 이거를 오락적으로 결말 지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영화 제작비 대비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볼거리가 충분하지 않고, 배우들의 고생에 비해 이야기가 부실합니다. 여러 가지 보여주고 싶은 건 많고, 또 클라이맥스 부분의 시간은 충분히 할애해서 화려하게 보이게끔 만들고 싶고,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반에는 이야기가 끊기는 느낌이 자주 들고, 중반부는 후반부에 어떻게든 도달하기 위해서 만든 뻔한 대사나 상황들을 이어나가며, 후반부에 들어서는 북적북적해지더군요. 그래도 중반부의 그 뻔한 대사들 덕분에 웃겨서 좋았습니다. 크크크. 꽉찬 극장 안에서 아무도 안 웃는 조용한 와중에 저 혼자 음소거 모드로 몇 번이나 웃었네요. 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막 혼자서 낄낄대고 막 그랬는데. 웃음 포인트로 의도하고 만든 부분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비웃음 약간 플러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특히 송중기 배우분이 갑자기 막장 어딘가에서 대사를 외치며 등장한 후에, 아, 맞아요. 갑자기 대사 치면서 나오죠. 송중기 배우와 이경영 배우 두 분이 마치 듀엣곡을 부르듯이 두 인물의 대사 간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각자의 대사를 번갈아가며 뱉을 때 혼자 숨죽이면서 웃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이경영 배우분이 극중 자신의 방에 앉아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로 젊은이들을 희생시킬 수 없지 라는 식의 대사가 나오는데 듣자마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부한 표현이라서가 아니라 이경영 배우분이 그런 착한 척하는 연기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그렇네요. 덩케르크에서도 이와 매우 흡사하게 영화 초반에 마크 라이런스라는 배우분이 어른들이 일으킨 전쟁에 젊은이들만 총알받이로 쓸수 없지 라고 말하는데 그때 저는 속으로 감동을 주기 위한 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감동받았습니다. 각 영화에 매우 비슷한 두 장면이 어찌 이렇게 너무나도 다르게 다가오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제있다고 말씀드렸던 관람 등급. 이 작품은 15세 관람가는 확실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무조건 19세네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군함도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신의 수단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극 속에서 여성들을 대하는 장면들과 후반부의 전투 장면은 잔인한 장면을 비교적 잘 보는 제가 봐도 잔인했습니다. 허리를 막 꺾으니까요. 15세 관람가는 아닙니다. 관람 등급을 19세로 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참혹한 전쟁의 참상이라든지 아니면 절정을 위한 전투 장면을 더 마음껏 잔인하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배우들의 연기는 송중기 배우는 배경이나 다른 인물들과 섞이지 못하고 혼자 따로 노는 듯 했고, 송중기 배우는 계속 비판받는군요. 다른 배우들은 각각의 맡은 배역에 충실하려 애쓴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황정민 배우분의 연기가 좋더라고요. 매번 하던 연기 스타일을 또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황정민 배우에 대한 지겨운 이미지를 이번 작품 연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희석시키게 된것 같아 기쁩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황정민 배우 아니었으면 이 영화에서 그나마 그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그나마 황정민 배우 때문에 그나마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수환 배우. 여기죠? 연기 매우 자연스럽고 사랑스럽게 잘 하더군요.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군함도를 관람하고 온날밤 저는 덩케르크 아이맥스를 예매를 했습니다. 군함도를 보고 나니 덩케르크를 먼저 일반 상영관에서 보신 후에 그 후에 아이맥스 쪽으로 다시 예매를 하신 거죠. 군함도를 보고 나니 덩케르크는 깔끔하고 아름답게 잘 뽑아낸 대단한 작품이었는데 제가 몰라 배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전쟁 영화로 받은 타격은 전쟁 영화로 치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게 맞는 말씀이죠? 옥자 얘기를 안할 거라고 했지만 옥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옥자를 보고 받은 그 충격을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치유했습니다. 비슷하네요. 데이비 백곰님과. 네, 채팅창의 지킬님은 실제 군함도에서 부역하셨던 분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너무 힘들어서 영화처럼 싸우거나 무언가를 할 기운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인터뷰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 영화 속의 그 인물들이. 그리고 에노야닉스님도 저도 19세가 적당하다고, 그러니까 관람 등급이 19세가 적당하다 생각되는데요. 요새 여중생들 보면 실생활이 19금이네요. 아, 그렇죠. 요즘 그 부산이었던가요? 그 사건 터진 게. 자, 방송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의 20일에서 2017년 8월 24일 날 군함도 사태에 관한 영화인들의 코멘트, 그리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불공정 상영 반대 촉구 성명서, 이것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방송편 블로그 페이지에 나중에 링크를 할 텐데요. 요 전부를 읽지는 않고요. 너무 기니까. 제가 좀 공감이 갔던 그런 문장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어떤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SNS를 보면서 군함도의 개봉 초기에 분명히 선동의 조짐이 있었다고 느꼈다. 영화를 보려고 했던 사람까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않고도 욕하게 만들고, 이게 정말 크죠. 보지 않고도 욕하게 만든다. 이것이 한 영화를 몰락시킨 원인이 된 것이다. 나는 영화를 본 다음 관객으로서 작품을 비판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군함도에 대한 비판 중에는 장르적인 재미를 위해 역사를 이용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장르 영화는 결코 역사적 비극을 다루어서는 안 되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군함도에서의 탈출 시퀀스는 탈출 그 장면들은 장르 영화적인 스펙터클을 연출하고 있지만 동시에 역사적 비극을 조명하고 있다고 나는 봤다. 라고 써주셨네요. 그리고 지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봉준호 감독도 써주셨습니다. 다른 영화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더라도 쿠엔틴 타란티노의 장고 분노의 추적자 같은 영화를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광기의 백인 악당도 있지만 사무엘 L. 잭슨이 연기하는 흑인 악역 캐릭터도 있다. 장고 같은 경우는 흑백 차별에 대한 비판 영화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흑인이 악역으로 나오죠. 내부에 있는 악마 같은 적의 존재는 영화를 더 입체적으로 만든다고 보는데 나는 일제 시대에 대한 이런 입체적인 설정들이 군함도에서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 여파가 박스 오피스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걸 보면서 무척 놀랐고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사실 2000개가 넘는 스크린 숫자 자체에서 오는 체감적 충격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재밌는 건이 2000이라는 숫자를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였다. 극장조차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국가 내지 정부 기관이 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공정거래에 대한 룰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네,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법률적으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익 감독도 써주셨네요. 이분 좀 기네요. 지금 군함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독과점 문제라고 본다. 대기업 수직 계열화의 문제라든가 영화의 투자와 배급, 상영이 묶여있는 대한민국 상업 영화의 구조적 문제가 군함도라는 대작의 죄를 묻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문제의 책임을 유수환 감독이 불필요하게 덮어쓴 측면이 크다.
모든 영화에는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한다. 하나는 경제적 가치이고 하나는 문화적 가치이다. 감독은 문화적 가치에 무한 책임을 진다. 그 영화 내적으로. 경제적 가치에 무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자본과 투자자여야 한다. 군함도 독과점 논란의 경우 경제적 가치의 주체인 CJ와 CGV가 해명을 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한편으로 군함도 논란에는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론도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만 취재를 해보아도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이 나올 텐데 군함도 사태에 관한 한 언론 역시 율승한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다거나 비난하는 여론의 편승에서 사태의 본질을 흐렸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저는 더불어서 영화계의 책임도 묻고 싶어요. 이 꼴이 날 걸 몰랐단 얘긴가. 그동안 당신들은 무얼 하고 있었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 오달수 씨도 군함도가 식민사관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는 동감하기 어렵다. 첫 번째 소장이 죽고 두 번째 소장이 등장할 때 그가 똑같은 옷을 입고 머리를 빗는 뒷모습을 같은 앵글로 보여주지 않나. 첫 번째 소장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세대였다면 두 번째 인물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2세대 일본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것이 군함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관객이 영화를 직접 보고 비판이든 뭐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전부터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목소리를 냈던 유승환 감독이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데 사실은 저도 좀 반성을 할 게 있는 게 아까도 제가 뭐 이창동 감독 그 버닝 얘기하면서 영화를 보지도 않고 막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좀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고쳐야 되겠죠. 자, 비밀은 없다를 연출했던 이정미 감독. 인터뷰를 비롯한 군함도에 대한 논란은 며칠 만에 확산됐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나 본질이 무엇인지 통찰을 제대로 하기 전에 무분별한 정보가 확산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이성적인 어떤 담론이 나오기도 전에 극장은 영화를 내린다.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다. 영화가 개봉한 후 IPTV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VOD로 넘어가기 전까지 홀드백 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개봉한 후에 며칠이 지나야만 이런 VOD 서비스로 넘어가는 그것을 이제 홀드백 기간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생겼으면 좋겠다. IPTV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한다. 한 번에 많은 스크린을 확보해 관객을 모은 다음 금방 내리는 시기다. 이런 상영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의 사고가 점점 경직될 것이고 타인의 생각이나 취향을 받아들이는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게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요. 한국 영화 시장의 스크린 숫자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좀 지방에서 문화적인 그런 시간을 잘 못 보내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총량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포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스크린은 늘어납니다. 경쟁적으로. 왜냐하면 수직 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라인을 계속 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자하거나 배급하거나 그런 영화들을 더 많은 상관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거죠. 물론 CJ가 롯데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 스크린을 몰아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몰아줍니다. 왜냐하면 돈이 벌리면 롯데 거라도 스크린을 몰아줘요. 그것이 이제 자본의 욕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영화가 더 우선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급사 뉴도 NEW 그 뉴도 자기
스크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워낙 상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참한 사람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번에 옥자 같은 경우도 뉴가 배급을 했지만 멀티 상영관 쪽에서 상영을 거부하니까 뭐 그냥 힘도 못 써봤잖아요. 그런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상영관을 자꾸 이제 늘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 하루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상영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별 극장주들이 적자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 수요와 공급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개별 극장들은 적자를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적자를 안 보려고 하겠죠. 적자를 안 보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잘 팔리는 물건을 더잘 보이는 데 내놔야 되겠죠. 그러면 스크린 독과점이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욕망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이런 산업적인 구조가 그렇게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어떤 그런 자본의 욕망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개별 극장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을. 스크린 독과점을 해서 적자 메우겠다는데, 당신들이 적자 메워준 것도 아니면서 왜 스크린 독과점 하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좀 항변한단 말이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다각도로 이거를 좀 균형감 있게, 극장주도 손해를 크게 보지 않고, 배급사들도 손해를 크게 보지 않고, 관객들도 다양한 영화들을 볼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남도 논란에 부쳐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불공정 상영 반대 촉구 성명서. 네, 지키는 과셨군요. 요것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 자기 영화의 스크린 개수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심지어 개봉 전엔 그 규모를 알 수조차 없다. 스크린 수를 결정하는 것은 배급 회사의 제안에 따른 극장의 결정이며, 개봉 기간과 스크린 개수가 명시된 상영 계약서가 대부분 없기에 극장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껏 영화계의 모든 상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태를 초래한 전적인 책임은 바로 슈퍼갑인 극장 업자들에게 있다. 교차 상영, 조조 상영 등의 편법으로 극장에서 강제로 퇴출시킨다. 작은 규모의 영화들은 개봉 당일부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서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불과 수년간 스크린 독과점을 비롯한 불공정 상영의 폐해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영화계가 침묵했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아니, 당사자들이 조용히 있는데 이거를 왜 정부가 나서줘야 돼요? 오로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민간이 자생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며 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핑계만 늘어났다. 부디 새 정부는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중그 어느 누구의 소외되지 않는 적합한 법적 장치와 공정한 상영 원칙을 정해서 어떤 영화는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고 다른 영화는 피해자가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라고 아주 좋은 말들을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스크린 독과점 얘기를 참 많이 드렸네요. 이거 뭐 군함도 얘기를 안 하고 스크린 독과점 얘기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참여하시는 분이 3명 이렇게 떠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거의 뭐 2시간 동안 계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의 끄트머리에 나가신 지킬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익명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감사드리고요. 오디오 생방 이거는 제가 올해 안에 한번 아니면 두번더할 생각이고요. 네. 에노야닉스님. 건담 만들면서 들으니 금방 가네요.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끄트머리에 한 분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네, 군함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전 영어 팟캐스트 강신의 수다고요. 각종 팟캐스트 어플 쥐약이나 파티나 아이튠즈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제 팟캐스트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지간에 제가 오디오 생방을 또 하겠고요. 오늘 방송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어떻게 끝을 내야지 멋있게 끝을 내는 걸까요? 음악을 좀 틀어볼까요?